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장 전에, 먼저, 저희 또 댓글 혹은 설명란에, 저희 또 카카오톡이 아니라, 체험 신청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바로 편하게 체험 신청 가능하니까, 체험 신청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대한전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빈살만 방안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선일보에서 나왔거든요.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새벽 5시인가? 하여튼 계획된 시간에 올린 것 같아요. 그게 딱 뜨길래, 아, 이거 금요일날 네옴시티 관련주들 다 올려놓고 지금 이 모양을 내버린 거면 아주 의도가 있는 기사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보통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큰 이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한 언론사에서만 나왔다? 아, 저는 뭔가 좀 찝찝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악재 같은 게 맞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개파락을 좀 세게 했죠. 네, 그래서 대한전선도 아 이거 네옴으로 엮여야만 그나마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수 있는데 그거 보고 좀 걱정은 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웃겨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빈살만 방안 확정되어 있지 않다, 무산 아니야 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애초에 방안이 확정된 게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0이었던 거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0이었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 방문하나 보다 했는데 그것조차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확실히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믿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예, 그냥 시장이 말해주고, 차트, 거래량, 수급, 예, 요게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는, 예,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예 그냥 확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대한전선은 시가가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미국장 빠진 것만큼 반영을 하면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또 뉴스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있었죠. 구리, 니켈, 뭐 리튬 다 부족하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충분히 자원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것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라간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안 올라간 친구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구산업 대창이랑 이제 구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2구산업은 또 반응했어요. 웃겨요. 대창도 살짝 반응했습니다. 근데 아마 장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한전선도 개파락하고 반등을 쭉 해줬는데 오늘 뭐 기관들이 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좀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직전 저점들을 깨지는 않는 모습.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냐? 또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행 중 다행인지 뭐 네옴시티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건지 네옴시티 관련주로 생각을 안 해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악재 호재를 떠나서 대한전선이 그럼 도대체 뭘로 이제 앞으로 움직일 거냐? 도대체 뭘로 움직인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줄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뷰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최근에 지키는 가격 구간은 뭐다? 최근에 그냥 계속 가격을 지키는 거는 그냥 전저점 바닥 구간에서의 버텨주는 흐름 정도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본 게임은 결국 1600원 요 구간 위에서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나온 것도 딱히 없고 보시면 밑에 보면 대한전선 오늘 나온 거거든요. 아람코와 협의 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그러니까 이게 대한전선이 기본적으로 네옴시티를 엮었던 것도 이제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이제 중동 쪽에 어느 정도 좀 공장 뭐 이런 협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뭐좀 아쉽긴 하죠. 이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재료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누가 봐도 좀 파워풀하게 재료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애초에 정해진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찌라시성의 뉴스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하여튼
하여튼 이 기사 쓰는 놈들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다. 예,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 저는 똑같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지금은 절대보다 사면 되는 구간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지금은 절대 매수의 구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격 구간을 메꿔줘야 됩니다. 여기 버팀 이 구간, 이건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얼마 안 하는데 사실 10%만 올려 쳐주면은 1600원 가거든요. 그래서 1600원만 가주면 10%를 내가,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10%를 내가 손해보고 확실한 시그널에서 비중관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아람코랑 협력 방안 뭐 이거는 팩트가 맞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나중에 요리를 할지 엮어줄지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또 많으셨고, 내용시티는 어쨌든 간에 한번 보내줘야 되지만 보내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한전선도 건강한 재료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는 것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 혹은 댓글에 저희 또 체험 받으실 수 있는 접수 링크 있습니다. 편하게 링크 누르신 다음에 체험 신청해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